평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. 그래도 여기 와서 뭐 조금 그 잔일이 생겼어요. 뭐 여기 잡초도 뽑아야 되고 물도 주고 뭐또 나보다 누가 또 음악 잘하나 계속 이렇게 차트 보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. 사실은 앨범 명을 먼저 정한 건 아니고요. 지금 이제 이 My Fucking Romance라는 그 곡을 먼저 이 집에서 처음 만들게 됐어요. 그래서 굉장히 그 틀이 되게 굉장히 짜여져 있고 뭔가 제약이 많은 이 발라드라는 장르 안에서는 근데 이 제목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재밌는 앨범이 되겠다. 이 곡을 시작으로 그런 생각을 했고요. 이런 연애들 하셨을 거고 하시고 계실 거라서 조금 거친 표현이지만 공감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앨범 제목으로까지 정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뭐, 저도 사랑을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너무 착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뭐, 제가 만난 뮤지션들 중에서 발라드 가수가 제일 나빠요. 네, 사랑에 있어서. 사랑에 있어서 되게 사랑에 치사하고 더러우면서 또 되게 아닌 척 예쁘게 노래를 하죠. 물론 그게 제일 잘 어울리니까 네. 뭐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지난 앨범처럼 뭐 상대가 나한테 했다든지 아니면 뭐그한 사람을 위한 뭐 앨범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되게 치사하기도 했고 더럽기도 했고 아름답지도 않은 이런 이야기까지도 정말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한테 들을 수 있게 아름답게 또 만들어 내면 또 그것도 멋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다 예쁜 얘기는 아니니까요.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퍼킹 로맨스 하지 뭐. 이 곡은 과연 어떤 곡일까? 네,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이번 앨범에서 제일 말하고 싶은 게 사랑을 하는데 사랑만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라는 거였거든요. 그래서 뭐 그건 이제 저의 문제 혹은 뭐 저의 뭐 생활, 저의 뭐 지금의 상황 뭐 혹은 뭐 저의 가족과의 관계 뭐 혹은 또그 상대의 예, 뭐 가족 관계 아니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은 아무리 사랑해도 만날 수 없구나. 그 우리가 흔히 메고 가는 짐처럼 될수 있겠구나. 그런 생각을
했고요. 사랑하지만 만나는데 계속 고통스러울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이 이번 앨범 그리고 한 2년, 3년 동안 많이 배운 것 같고요.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노래거든요. 앨범을 만들고 싶다. 앨범을 큰 이야기를 담을 뭔가 주제 곡이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이 짐이라는 곡을 쓰고는 이제 앨범을 내도 되겠다. 다른 조금 더이 마이 퍼킹 로맨스를 더 퍼킹 로맨스처럼 만들어줄 이 곡들이 조금만 더 생겨나면 그 2년, 3년의 시간이 정말 그냥 보내지 않은 것처럼 앨범 낼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짐이라는 곡을 쓰고 했던 것 같아요. 진짜 더 솔직한 얘기니까 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아트웍을 제가 좀 만들어 봤고요. 이제 그런 타일의 그림을 그리는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, 그 앨범 제목처럼 굉장히 조금은 비밀스럽고 조금 더러운, 하지만 솔직한 뭐 그런 뭐 공간, 뭐 그런 얘기, 뭐 이런 것들을 막 연상하다가 화장실에서 또그 접점을 찾다가 이제 타일에 계속 뭐 그림, 글, 뭐 여러 가지를 그리고 또 붙이기도 하고 뭐 택배 온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거기 제 이름도 적혀 있고 뭐제 정보도 적혀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붙이기도 하고 막 계속 또 그런 작업들을 그려 나가 가지고 작업을 완성했습니다. 저도 어쨌든 현재 지금에 맞게 제 음악을 가장 집중력 있게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은 곡을 어느 정도 또 구성을 맞춰서 이렇게 나눠서 들려드리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을 했어요. 그리고 사실 이게 제가 이번 앨범 하면서 내리기 제일 어려웠던 결정이기도 한데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.